The world is rapidly changing. Our hospitals are becoming better at saving lives. Industry has become exponentially more productive, and greenhouses literally grow food by themselves. This is the real Internet of Things. ThingPlus is a cloud platform that enables remotely controlled, automated, ultra-efficient solutions to business and industry problems. Let's take a look at how ThingPlus is being used in agriculture. 저희는 시흥시에 현재 딸기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딸기 농법과는 달리 저희 그 IoT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온도나 조도나 대기 습도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스 플랫폼은 저희가 제작한 그 센서들의 하나의 창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서가 그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주게 되면 달력스 플랫폼에서 실질적으로 농장 주인이라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값이 어떤지 그리고 하루 동안의 변화량이 어떤지 그래프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갖춰져 있어서 실제로 창 제어라든지 아니면 LED 제어 같은 것들을 달리어스 플랫폼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이제 따로 저희가 UI를 만들지 않고도 달리어스 플랫폼을 통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웹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어스 플랫폼은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 기타 모바일 기기 등에서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엔싱에서 제작한 센서로 데이터들을 달력스 플랫폼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들은 사실상 나중에 이렇게 수확량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 환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는 많은 데이터가 모였을 때 데이터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환경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나중에 가서는 저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환경에서 그 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서비스할 예정입니다.